가셔야 되잖아요. 네. 멀리 가셨네. 설악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오대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오대산. 네. 평창이나 강릉 이쪽에 경계에 있는 곳인데 이게 우리나라 11번째 국립공원이거든요. 오대산에는 선제길이라는 것이 유명하거든요. 선제길. 월적사, 월정사라는 절 들어보셨죠? 네. 월정사에서 상원사라는 절까지 9km 정도 이어지는 선제길을 꼭 가보시면 좋겠고요. 일주일 뒤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충북 단양이나 내륙 지방으로 딱 내려옵니다. 아, 내려와. 그러면 속리산, 뭐 계룡산 이런 것들을 이제 10월 27일 뭐 북한산의 지리산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초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정말 최고의 절경이라 하는 내장산을 내장산 요까지를 이제 우리가 시기별로 단풍을 구경할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산을 좋아하셔서 그 아버지랑 같이 몇 년 동안 산을 정말 열심히 다니셨어요. 한 3, 4년을 빠져서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정말 최고로 쳤던 산이 내장산. 내장산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설악산을 만약에 놓쳤고 지금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11월 초라고 하셨죠? 내장산까지 단풍은 점점 내려오니까 아래쪽 지방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장산을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그 이름에 놀랐어요. 내장산? 저도 읽은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산 안에 네. 정말 볼만한 것이 무궁무진하다 해가지고. 아, 한글자에 감추장자에 감춰져 있다. 이런. 안에 감춰져 있다. 아, 단풍을, 감춰진 단풍을. 아, 그래서 내장산이구나. 네. 근데 저는 올해 조금 마음이 바쁜 게 빨리 추워진다는 소식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좀 빨리 챙겨가지고 단풍 여행 가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일찍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악산에서 내장산까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죠?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남도의 아주 멋진 그런 명소들을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좌충우돌 낭만 캠퍼님께서 직접 찍은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둔산 이름이 좀 대둔산. 그러네요. 저 무슨 산수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아니 금강산 그렇구나. 아니에요? 금강산 같은 느낌이야 진짜. 아, 이게 우리나라라고요? 네. 와, 내려다 보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와, 저기 위에 선녀가 내려올 것 같지 않아요? 위에서 잘 찍었어요. 내려갈게요. 잠시만요. 저희 막 공부할 것 같아요. 진짜 절경이네요. 와.